일단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차 지명에 대한 욕심은 솔직히 별로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앞두고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해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솔직히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1차 지명으로 지명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야구장을 가셨는데 저도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야구장에서 선수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야구를 보면 삼성 라이온즈는 항상 늘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왕조 시절이었던 기억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이제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 가서 나중에 커서 꼭 뛰어보고 싶었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 제일 큰 장점은 수비 능력에서는 첫발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공을 잡았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송구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저는 롯데 자이언츠 최준영 선수 상대해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안산에서 야구를 했는데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형이었고 이제 프로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한번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맨날 하는 것 같아요. 롤모델은 이제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 코치님하고 지금 아직 뛰고 계시는 김상수 선배님이 제 롤모델입니다. 김지찬 선배님이 제일 친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야구할 때 야구 센스가 워낙 좋으시고 플레이가 굉장히 영리하고 그러신 것 같아서 많이 물어보고 배우고 싶어요. 제 체구가 크지 않고 몸에 힘이 완전히 붙은 것 같지 않아서 프로에 가서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그냥 무작정 제가 받고 쓰고 싶었는데 이제 크다 보니까 부모님께 다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야구 시켜주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맨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이제 꼭 제가 성공해서 효도할 일만 남았으니까 많이 기다려줘. 부모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해야 돼요.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야구하면서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시느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 꼭 잊지 않고 보답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중학교 때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음에도 고등학교 와서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기용해주셔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만큼 야구를 못했을 것 같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삼성 라이온즈 1차 지명에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하고 팬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는 만큼 저도 그에 맞게 꼭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뭐 주변 사람이나 스카우터들한테 이재현 선수 데리고 가면은 참 복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게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저도 마음도 너무 좋고 재현이도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재현이는 뭐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뛰어나고요. 그러면서 타력도 뭐 몸에 비해서는 굉장히 멀리 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고 앞으로 프로 가서도 아마 좀 더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힘을 좀 더 키우면 아마 좀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서울고를 맡은 지 7년째 되고 있는데요. 삼성 라이온즈는 처음으로 재현이가 픽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제가 또 삼성 라이온즈 출신입니다. 그래서 마음이 두 배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재현이가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난 것 같은데? 이게 났어.